자, 긴 사연 아이디 뭐야 이거? 배성재는 너무 귀여워 님이 보내셨습니다. 저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음식 먹을 때 소스를 많이 찍어 먹는 편인데요. 그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제 친구가 그렇습니다. 얼마 전 같이 회를 먹으러 갔는데요. 나 초고추장 좀 줄래? 뭐? 초고추장? 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? 그게 초고추장 맛이지 회 맛이냐? 초고추장 맛이 강해서 회 본연의 맛을 못 본다고. 초고추장? 안돼 안돼, 얘가 음식 먹을지 모르네 이거. 이러면서 소스를 가미해서 먹으면 그걸로 맛알못 취급을 합니다. 회뿐만이 아니에요.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피자 먹으러 갈 때도 그랬어요. 거기 핫소스 좀 줘. 난 매콤하게 핫소스 뿌려 먹을래. 뭐? 핫소스? 그게 피자 맛이냐? 핫소스 맛이지? 핫소스의 강한 맛에 혀가 짜릿해지면서 피자, 치즈와 토핑 본연의 맛을 못 느낀다고. 얘가 음식 먹을 줄 모르네. 완전 맛알못이야.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나 피클 좀 줘. 뭐? 피클? 왜? 아예 김치를 달라고 그러지 그러냐? 아니, 피클로 느끼함을 중화시킬 거면, 그렇게 해서 먹을 거면 피자를 왜 먹는 거야?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를 가면 피클 안 나온다고. 피클이 피자의 맛을 끊어놓는다고. 나 피자 먹다 체할 것 같아. 시원한 평양 냉면 먹으러 가자. 평양 냉면 좋지. 야 잠깐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식초? 평양 냉면에 식초? 아, 야, 와, 너 평양 냉면 먹을지 모르지. 와. 나 평양 냉면 좋아해. 평양냉면 마니아인데 왜? 뭐 잘못됐어? 평양냉면에 식초를 쳐서 먹으면서 평냉 마니아라고?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. 얘가 음식 먹을 줄 모르네. 떡볶이에 치즈? 삼겹살에 쌈장? 회에 초고추장? 피자에 핫소스? 평양냉면에 식초?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는 최악의 소스들이라고. 소스 완전 최악이야. 제가 소스를 좋아해서 소스 많이 찍겠다는데 자꾸 맛알못 취급하는 제 친구,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제 친구 때문에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서럽고 기분 나쁩니다. 예. 아니 먹을 때 잔소리하는 건 안 되는데. 떡볶이에 치즈는 요즘 제일 잘 팔리는 떡볶이가 이렇게 나오고요. 그렇죠. 삼겹살의 쌈장은 워낙 흔하고 회 초고추장도 충분히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고 피자의 핫소스는 국룰급 아닌가. 그러니까요. 평냉의 식초도 냉면에는 식초 넣어도 대부분 하지 않나.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어쨌든 본연의 맛, 본연을 굉장히 간주하는 분들은 보수적이네요 좀. 근데 본인은 이렇게 먹어도 남까지 본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들을 못 먹게 하는 건 좀 그렇다. 그렇죠. 그렇지 않아요?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. 짜장면 뭐 올려서 드십니까? 단무지요. 아니 뭘 올려서 드시죠? 오이? 아 오이. 고추장 뿌리, 고춧가루 뿌리시나요? 안 뿌려요. 식초. 에? 에? 짜장면에 식초요? 짜장면에 식초 뿌리는 분도 꽤 있어요. 단무지에 식초 뿌려요 저는. 아 그렇죠. 네. 그리고 후라이. 계란 후라이 먹습니다. 아 그 정도네. 알겠습니다. 네. 자 아무튼 뭐 회는 저 같은 경우에는. 그 초고추장은 사실 안 찍는데 그 와사 그 고추냉이 네. 고추냉이를 그 고추장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아~ 먹습니다. 초고추장에다가. 어르신들이 보통 그렇게 해서. 그러면은 그 한국의 매운맛 그리고 이제 고추냉이의 매운맛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칵 쏘면서 먹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. 아~ 그렇군요. 예. 사실 평양에선 냉면에 식초를 잔뜩 뿌린다. 그래요. 그렇죠. 고르곤졸라에 꿀 안 찍어 먹는다는 소리인 거?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고르곤졸라 피자는 꿀 찍어 먹는 게 국룰이죠? 맞아요. 네. 저는 안 찍어 먹습니다. 너무 단가요? 좀 예, 고르곤졸라 자체가 좀 단데 또 단 걸 찍어 먹어야 되나?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먹는 편이에요. 예. 자, 아무튼 음식 먹는 거 소신 너무 이렇게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야, 제발 정이 좀 있고.